모발이식이라는 건 머리숱을 늘려 보이게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느는 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뉴헤어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모발이식으로 머리숱을 늘릴 수 없는 건가요? 채닐님이 댓글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모발이식이라는 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뒤에서 머리를 가져와서 이식하니까 사실 머리 전체에 개수가 많아지진 않아요. 이사하는 거죠. 머리카락이 이사하는 겁니다. 뒤에서 앞으로 이사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숱을 늘릴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전체 머리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없어 보이는 쪽이 앞쪽하고 정수리 쪽에서 많이 비쳐 보이죠. 옆쪽이랑 뒤쪽은 머리가 흘러서 가려지니까요. 그래서 머리숱이 없어 보이는 건 보통 이쪽인데 이걸 이사시켜서 여기로 가져오면은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 약간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 밀도는 좋은데 머리가 되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머리가 전체적으로 가는 분들이 이제 모발 이식을 해서 수술 늘리고자 할 때는 그건 좀 힘들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모발 사이사이 공간이 좀 있어야 저희가 이식량을 좀 갖고 와서 어느 정도 이식을 해드릴 텐데 모발은 촘촘한데 가늘면 이식할 공간이 별로 없어서 이식량을 많이 가져가기가 어렵고요. 많이 가져가지 못하면 차도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거리거나 진짜 탈모가 일어나서 머리숱이 적어 보이는 분들은 머리숱을 늘려 보이게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느는 건 아니고요. 애매하시면 저희 병원 카톡이나 저희 병원 카페에 사진을 이렇게 정수리 쪽 찍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숱을 늘려 보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